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쥐띠 분들의 8월, 9월 운세 말씀드릴게요. 아,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쥐띠 분들은요. 쥐띠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서 뭐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제일 크고 그중에서 인연줄, 사업하는 거랑 연인 또는 부부 요 세 가지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이 세 가지 일단 하나하나씩 풀라고 하면 8월 9월에는 좋아질까요? 라고 봤을 때는 좀 이빨 깎여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부딪혀야 잘 된다 라고 나오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넋놓고 있으면 뭔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대. 해결하고 싶으면 해결하러 가세요 라고 나오네. 뭐 변호사를 찾든 전문가를 찾든 또는 본인이 두 손 두 발 팔짱 깨고 진행을 하셔야지 해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하나씩 볼게요. 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사업 웬만하면 사업 새로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새로 사업을 진행한다더라 하더라도 이런데 좀 상담을 좀 해야 돼. 하려다가 말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건데 8월, 9월 갑자기 하겠다고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상담을 해야 돼요. 본인의 혼자의 힘으로 하기에는 조금 운이 조금 약해.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찬성을 할 수는 없어. 이대로 가기에는 좀 기복이 좀 있어. 왜냐면 전반적으로 사업운의 기복이 GT분들이 8월, 9월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뭔가 낌새가 있다가 안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하네. 저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속상도 하시고. 근데 이게 뭔가 풀린다라고 봤을 때는 이번 8월, 9월은 조금 내가 본전치기 보는 상타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나나가는 게 어디야? 이렇게 내가 조금 소인배적인 마인드로 가야 돼. 아니면 내가 정말 새로운 길로 개척해야 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새로운 길로 당연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시도해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주저하기에는 생계가 걸렸다고 하면 웬만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 하셔야 되죠. 여기도 지금 뭔가 이제 조상님들이 조금 많이 움직여서 기복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잡힐까요? 봤을 때는 잘 잡히기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정리는 못해. 사업을 정리하기에는 뭔가 이제 계속 문서가 오르락내리락, 말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 말이 막 잘 풀리지 않아. 직장도 그래. 막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구설 탔다가 안 탔다가 뭔가 잔소리 들었다가 안 됐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좋았다 안 좋았다 할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8월, 9월 그렇게 하시고 가야 된다. 이거 뭐 좋게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담하러 와야 돼요, 이거는요. 직장 부분에서는 조금 내가 감정 기복이 있고 우울할 수 있는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게 이제 그나마 직장이고 월급 따박따박 주잖아요. 그거 해야지. 연애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성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이게 픽업이 가능해. 그리고 재회는 재회도 나쁘지 않아요. 재회 괜찮아. 뭐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게 올 가능성도 높고 좀 기다리다 보면 온다라고 봤을 때는 재회 운은 좋기 때문에 조금 내가 그 사람과 뭔가 접촉을 하셔서 인연을 풀어나가면 나쁘지 않아. 이거 문서운은 좀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시는데 빨리 나갔으면 이 점집 왔겠어요? 잘 풀리지 않으실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좀 부동산도 돌아다녀보고 좀 영업도 하다 보면 그래도 기미는 보이니까 굴하지 않고 좀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영업을 뛰어보시면서 운을 트이게 하고 타게 하다 보면 이 문서나 이제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의 한 거에 따라서 그만큼 일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효과가 없어.
이번에 관제도 들어와요. 관제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관제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관제 잘 해결하려고 하면 어차피 들어오는 관제 내가 무난하게 이제 비방을 쓴다던가 하면서 이 관제를 조금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설 많이 돌아요. 내가 빗방아에 오른다. 저쪽에서 계속 내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 쟤는 원래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조금 이제 속이 타도 1대1로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잘 풀린다던가 이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왜냐면 수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 이야기가 걸린 것뿐이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정리해야지. 1대1로 쌈딱지를 한다 하더라도 쟤는 사방팔방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 구설을 덮을 수 있는 뭐 매개를 만든다던가 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 말고는 조금 좀 참고 넘어간다던가 해야 돼요. 건강은 좀 다리 조심하세요, 다리요. 예, 다리가 다칠 가능성 높아요, 8월, 9월.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빗길에도 조심하셔야 되고, 차 조심하셔야 되고 하시면서, 예, 다리랑 팔다리, 이런 쪽에서 내가 외상 또는 이제 부러지거나, 삐끗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운은 이번에 8월, 9월보다는 좀 10월에 넘어가야지 운이 좀 좋아져요. 8월, 9월에는 조금 더 서로를 알아봐야 되는 시기. 서로 말은 꺼내지만 그 말로 어떤 식으로 풀어질지 한번 봐야 돼. 좀 의심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이대별로 운세 말씀드릴게요. GT분들 96년생. 96년생 분들, 그래도 뭔가 문서 하나는 들어오는데, 자격증이라던가, 이동수라던가, 직장을 새로 시작한다던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서 이동수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8월, 9월 이동해 보시면 좋습니다. 84년생 분들 말씀드릴게요. 84년생 분들은 연애운이 좋다라고 하네. 본인이 좀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하면 새로운 연애 또는 지금 만나시는 분과 좀 운이 좀 좋게 풀려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네. 72년생 분들. 자, 72년생 분들. 직장의 트러블,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합니다.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뭐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시는 동료 또는 이제 하청 직원들, 이런 분들과 트러블이 나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 부탁드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혈관 조심하세요.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요. 자, 60년생 분들. 60년생 분들. 입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입방아 하기 시작하고, 나도 이 소문, 저 소문에 휩쓸려가지고, 좀 사람들 좀 잃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하면서, 내가 뭐, 회사를 나온다던가, 또는 뭔가 그룹 단체에서 쫓겨난다던가, 또는 내가 내 발로 나올 수 있어요. 좀 참고, 넘어가고, 구설이 터진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꾸준히 내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미래보살 상담 진행했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구독과 좋아요 또는 전화, 방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